전기박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전지, 전구, 전선은 어떻게 연결해야 전구에 불이 켜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게요. 전지, 전구, 전선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볼까요? 이 중에서 어떤 그림처럼 연결해야 불이 켜질 것 같은지 예상해 볼까요? 네 개 다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런지 하나하나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해요. 먼저 1번. 오? 불이 안 켜지네. 다음은 2번. 2번도 안 켜지고, 그렇다면 3번? 우와! 이번에는 켜졌어요. 마지막 4번. 4번도 불이 안 켜져요, 선생님. 이상하다. 왜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그림에서도 어떤 건 불이 켜지고 어떤 건 불이 켜지지 않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5번은 불이 켜졌어요. 6번은 불이 안 켜져요. 7번은 들어오겠지? 어? 우와! 불이 켜졌어요. 그렇다면 8번은? 8번도 불이 안 켜져요. 선생님,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 전지, 전구, 전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전지, 전구, 전선 등의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을 연결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만든 것을 전기회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기회로에서 흐르는 전기를 전류라고 하죠. 그런데 전류는 우리가 실험한 것처럼 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을 때 흐르게 돼요. 아, 4번은 전선이 모두 전지에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어서? 6번과 8번은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 켜지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또 전구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지의 플러스 극을 전구의 꼭지나 꼭지세,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전구의 꼭지세나 꼭지에 연결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한쪽 극이 전구의 꼭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극은 꼭지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둘 다 전구의 꼭지세나 꼭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불이 켜지지 않는 거구나. 이제 알겠다.